진이 입었을 때 이게 스판이에요. 어. 조세는 진을 잘 안 입어요. 항상 진을 입었는데 요즘 면을 많이 입는데 진을 입는데 이게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게 활동력이 좋고 워싱이 약간 복고풍이 돼서 마음에 들고 위에는 약간 원래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그럼 피티는 저도 한 뭐 몇십 개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타이 입은 처음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아주 아주 젠틀하고 어울리세요. 근데 네. 사이즈 자체가 조금만 더 뭔가 딱 맞춰진다. 그렇죠. 이게 네, 훨씬 더 네, 예쁠 것 같아요. 엑스라지고 제가 원래는 미드이나 스몰이 있거든요. 네. 청바지 네. 뒤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엉덩이를 네. 그 뒤에 모습이 뒤에 이게 있어요. 너무 이뻐. 이런 건 또 못 봤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온 진도 나는 이런 건 못 봤기 때문에 이쁘죠. 진은 쟤도 진으로 했지만 네. 진은 뭐 소재랑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디테일 그다음에 핏인데 전체적인 게 저도 지는 일들을 예. 많이 해봐서 까다로운데 굉장히 그 저한테 합격적인. 네, 제가 지는 만들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원단 자체서부터 굉장히 좀 아주 까다로워요. 워싱이 중요하고, 네, 워싱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절대 배 타고 들어온 것들보다 약해지지 말자. 그러면 안요. 요거 B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지윤 씨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제 청바지를 만들면서 네. 나는 요거는 좀 차이점을 분명히 두겠다. 네, 일단 저의 그 진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된다. 다리가 길어 네. 보여야 된다. 네. 반가운 희소식인데요. 네, 네. 사실은 저도 제가 운동할 때 언제나 다리에 이 근육이 좀 많아요. 네. 근육이 얼마나 많길래. 맞네요. 근육 좀 있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이 하체 비만이라고 그러죠. 아~ 저도 사실은 하체 비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마스터할 수 있는 옷을 좀 진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청바지 라인을 계속 뽑다,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배 타고 오는 것들보다는 나아야죠. 네. 우리 이제 이유리 씨가 입어서 부담감을 잔뜩 갖고 있는 이효진 씨. 김효리입니다. 멋진다. 이효리 씨가 입은 거 저도 봤어요. 자체에서. 네, 아, 그래. 뭐 손님분들, 게스트분들이 많이 와주셔갖고. 이 셔츠는 그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대중성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대중성이 있지만 약간 독특한 셔츠를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 어떤 누가 입어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셔츠예요. 오, 네, 그래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 셔츠를 좀 만들어봤는데 그리고 이 단추가 독특한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다 알았어요. 아, 네. 단추는 클래식하게. 네. 옛날 그 남성분들의 뭐 커스버튼 이런 네, 거에서 그러셨는데 김윤주 선배는 좀 큐트한 스타일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셔츠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짧은 네. 스노우 굉장히 쿨한 네. 치마를 좀 네. 우리 또 효진이 엉덩이가 100만 불짜리예요. 그래. 엉덩이를 보셔야지. 아, 근데 귀 앞에서 아, 또 괜찮아. 네. 어차피 미안해요. 어머, 여러분,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 네. 맞아요. 소리가 있고, 내가. 비, 정지훈이 추천하는 톱스타일 스타일. 그녀가 입으면 섹시해진다. 이효리가 선택한 스트라이프 셔츠와 데님 팬츠. 청순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배우 이다혜의 화이트 셔츠. 꽃보다 남자 김현중의 깔끔한 매력을 더해주는 스트라이프 니트. 누구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멋지게 소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월드스타 정지훈 본인. 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돼 있어서 네.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었고. 오, 지훈 씨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데. 네. 지훈 씨가 네. 추천해 주신 이 셔츠에 네. 커플로 그 여자 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사이즈가 커플이죠. 와, 요 지금 아, 그 버튼 컬러가 아, 요거는 네. 포인트가 이제 실립 빨간색인데 요 근데 버튼 자체가 다 빨간색이에요. 요렇게 네. 네. 지훈 씨가 요즘 조금 외로운가 봐요. 이 커플룩을 많이 만드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저희의 컨셉이 네. 그 유니섹스니까 남녀노소 이제 두 다 공유할 수 있는 옷이니까요. 네. 네, 사이즈를 이렇게 맞췄죠. 네. 이렇게 입고 또 함께 또 다닐 수 있는 연인을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누나가 미안해. 못 기다리고 먼저 갔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너무 예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남자 피켓티에
보타이를 하는 것처럼 여자 피켓이 이런 약간 이 디테일한 상상식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귀엽네. 네. 저는 이제 또 신발 자체가 이제 이렇게 네. 좀 밑에 네. 좀 생각하지 못한데 이렇게, 네, 이렇게 밑에도 있고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네, 번지를 달 수도 있고요. 나 근데 여기서 되게 새로운 걸 알았다. 뭐 이렇게 있다가요. 딱 클럽을 갔잖아요. 요거를 싹 벗어주는 거야. 어? 밑에 안 떨어지면 어떡하니? 아니 떨어지죠. 아니 근데 밑에 있네 붙어있어? 그럼요. 요게 요격인데요. 아 조격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낮에는 이렇게 학생처럼 붙고 네. 있다가 뭐예요? 이거 아니 저 배에 왕자 있으면 이거 입고 가서 클럽을 춤출 거라는 얘기죠 지금? 왜? 나는 못 입을 것 같아 이거? 위에다 그냥 이거를 목도리처럼 해서 입겠어요. 그럼 목도리 도마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그냥 입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옛날에 운동장에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걸 보여줘요. 더우실 때는 이걸 떼고 입으셔도 되고 아 이거 하나만? 네, 이런 이 더블의 느낌을 좀 주실 때는 네. 이걸 붙여 입으셔도 되고 이것만 네. 입으면 어떨까요? 아 이것만 입으면 혼나죠. 6월달에 좋은 네. 소식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비행기 타고 드디어 비행기 타는 거 말고 비행기를 타야죠. 네, 홍콩에서 이제 패션쇼를 해요. 아 네. 패션쇼를 해요? 어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 패션쇼를 하고 그다음에 마카오에서도 패션쇼를 하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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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전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아마 좋게는 이제 석권이 될 것 같고요. 아. 비와 배우 비로서의 네. 앞으로 뭘 할지 제가 정말 고생해서 찍었던 그 헐리우드 작품이 인지하셨어요. 네, 11월 25일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개봉이 돼요. 자랑스럽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콘서트도 하게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여러분들께 한국에서 하는 TV 시리즈나 아니면 혹은 영화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도 얼굴 많이 보여주세요. 네. 진짜 몸이 한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정재욱 씨 네. 정말 건강하게 정말 잘하시고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네. 엔터테이너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청강시티 화이팅! 유분제 되셨군요. 예, 아시죠? 아유, 예. 아쉽냐, 오늘따라. 아, 너무 아쉽는데, 한번 허그해주세요. 아, 네. 이러면 안 돼. 네. 잘했지? 시원하시, 죄송합니다. 부지했다? 네, 네. 네. 최고의 부지. 네. 네. 우리 MC들이 작은 초예요. 이게 아로마가 있으니까 네. 막 생각하고 그러다가 조금 머리 복잡할 때 쉬고 유미 언니가 준비했어.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